그 어시스트 잘하고, 네, 이런 패스는 슈퍼거든요. 나가노 선수가 아주, 방금 보셨다시피 백보드 안쪽에 들어가서 지금 이게 성공하는 거란 말이죠. 네. 확실히 타국 리그 경험이 좀 풍부한 쇼터다 보니까 KBL에도 잘 녹아들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나가노 선수가 이제 성공하는데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쇼터 선수가. 자, 눈빛만 봐도 뭐 패스 연결이 이제 되는 3라운드 막판이 됐습니다. 그래도 메이스 선수가 이렇게 안으로 컷하는 선수들을 좀 지금 많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LG 플레이가 많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네. 제임스 메이스 역시 KBL에 익숙한 그런 선수고, 라가나 선수는 현대모비스 유니폼을 입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들이 전반에는 득점력이 많았는데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쿼터 경기 출발합니다. 현대모비스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고요. 셔터 박경상에게 넘겨줍니다. 이원대 선수가 맡고 있네요. 네. 문태조 멀리서 잡았습니다. 이종현 셔터 스크린 빠져나옵니다. 자, 내준 과정에서 넘어졌고요. 문태종 서점! 아, 문태종 선수가 이런 게 좋단 말이죠. 어려운 볼이 왔잖아요. 앞에 수비가 있는데도 성공을 해주니까요. 서점 성공률 리그 12위 문태종 해결을 해줬습니다. 많이도 안 던져요. 네. 한 경기당 5개 이하? 네. 벤치쪽 안쪽에서 시도했지만 벗어납니다. 이정용 선수가 앞에 있었죠? 셔터 이종현 들어갑니다. 앞에 김종규 높고, 네, 자신있게 올라가네요. 이종현, 이종현 선수, 김종규 선수가 앞에 있으면 굉장히 자신있게 하네요. 유병훈, 김종규 나와서 받아주고 에이스에게 투입. 유병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이스 잡고 여기까지 날아가다 수비. 베이스 반칙입니다. 베이스 선수가 바로 올라가지 말고 페이크를 한번 쓰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반칙 두 개째. 지금 그 공격 리바운드 어려운 건 잘 잡아주는데, 네, 넬치가 공격 리바운드를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는데요. 리포트 전체적인 리바운드도 지금 앞서고 있어요. 점수에는 그것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각슛이 지금 10개 던졌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요. 3점슛. 박경상 넣어주고 이종현. 지금 모비스에서 외곽슛만은 절대 안 주겠다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이종현 볼로 쳤어요. 1대1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메이스 어느새 골밑 다가갔습니다만 셔터가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던져야죠. 그렇게 옆에 급하게 던진다. 비하인드 드리블 셔터 화려한 패스 연결. 이 공이 이종현에게서 튕기네. 잘해놓고 아쉬운 거죠. 네. 유재환 감독이. 유재환 감독은 이제 옆에 라거나 선수가 있잖아요. 네. 라거나 선수를 줬으면 어땠을까. 그 얘기죠. 이게 어려운 패스거든요. 이거 또 받기도 힘들어요. 무릎 밑으로 오면 좀 받기 힘들거든요. 김종규 떠오릅니다. 네. 라거나 에이스 복쇼. 지금 골 밑에서 몸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네, 베이스가 해결을 했습니다. 라거나 도전. 네. 오늘 저 위치가 라거나 존입니다. 네. 점퍼를 던지는데 뭐 100%에 가깝게 좀 들어가고 있죠. 16득점 찍고 있습니다. 7점 차. 그레이 외곽에서 이원대 3점. 네. 들어갑니다. 예, 처음이죠. 11번째 시도 끝에, 네, 그레이 선수가 잘 만들어줬어요. 또 던지나요? 라거나. 이번엔 들어가지 않고 쇼터가 볼을 배선을 해봤습니다. 이원대가 한방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석점이었습니다. 네,
찬스 만들어줬죠. 그래서 2내에서 아웃으로 나오는 거는 선수들이 그 정확하거든요. 그레이 빼줍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지 않고 셔터 스텝 밟으면서 네. 2점 연결. 6점 차. 그렇죠. 선수가 약간 스텝 잡는데 발목이 안 좋았나요. 유병훈 빼줍니다. 레이스 리바운드 이종현. 그러나 유병훈이 그 사이에서 볼을 거의 다 살려놨지만요. 자세 무너지면서 뺏깁니다. 박경상 안으로 네. 라거나 득점 성공. 네, 박경상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있어요. 3점보다는 골 밑에 노마크 찬스. 네, 라거나 선수한테 패스했죠. 8점 차. 그레이 백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레이 선수가 좀 무리하네요. 점수차 벌어지면서 다소 조급해지는 흐름인데 쇼터 이종현 테이핑. 네. 작전 시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엘지입니다. 또 벌어지죠. 두 점 차에서 순식간에 10점 차까지 3쿼터에 점수 벌어지고 있는 엘지입니다. 네, 지금 그레이 선수가 지금 선수들한테 만들어지면서 외곽 슛이 지금 하나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무리한 플레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선수들한테. 네. 네, 그러면서 석공을 많이 당했죠 지금 모비스한테요. 그렇죠. 리바운드도 역전이 됐고 이원대의 석점 말고는 메이스의 두 점이 지금 3쿼터의 유일한 점수입니다. 하고 도시가 치고 들어가면 같이 따라 들어가야 돼. So when Josh is penetrating, JK realizes he's going together, so then we also to spread the ball out. 야, 달리는 게임 자체가 안 돼. 어? 백코트 안 되고. We're not running with them. We gotta run with them. 빨리 해야지. We gotta backcourt all together. 계속 뛰잖아. 첫 패스만. We're giving them too much easy points. 라틀리프가 어차피 안에서 안 되니까 자꾸 나오거든 라틀리프가. Ramliff is gonna come out of this. 제인스가 조금 더 붙고 라틀리프가 왼쪽 돌파를 많이 해. 오른쪽은 못 들어가니까 조금 더 바짝 붙어서 왼쪽 자른다고 생각해. Just think about being up on it one more step and then let him go. 그리고 리바운드하고 백아웃 해야지. 뭐 보고 있어. 네. 어? 네. We just need to get back at it. 영웅이라고 바꿔줬더니. Refocus, lock in. 네. 현철 감독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 제임스 메이스 라운드별 비교 살펴드리는데 득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특히 3라운드 들어와서 득점이 좀 감소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어시스트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근데 3라운드 초반 중반에는 지금 메이스 선수가 굉장히 견제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득점 그리고 본인 체력적인 문제도 좀 있을 거예요. 몸싸움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요 전 경기들 보면은 좀 패스를 좀 많이 했어요. 자 지금 뭐 현적 감독은 지금 라거나에 대해서 주시를 많이 했고 리바운드 들어갈 때 테마웃을 좀 시키고 또 상대가 석공할 때 빨리 백코트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종기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 셔터 오른쪽으로 자 플러터 셔터 손 맞고 나갑니다. 쇼토 선수가 지금 신이 났어요. 그 1, 2라운드 때는 이렇게까지 공격을 안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비스에서는 쇼토 선수까지 살아나면 더 무서운 팀이 되는 거죠. 이원대 경창령이 새롭게 투입을 했습니다. 메이스 퍼스트업 더블팀 들어옵니다. 아 김종규가 볼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턴오버. 이종현 들어오는 셔터 쪽으로. 네. 도전. 주변 도죠. 패스 주고 컷 인 하면서 안쪽에서 받아서 아주 쉬운 득점. 이종현도 남겨주는 패스가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종현 선수는 근데 이제 앞으로 연습해야 될 게 그 아이페이크. 근데 딴 쪽을 보면서 저런 거는 척척 패스를 해야 돼요. 메이스 어려운 동작. 네. 하나 득점됐어요. 자 끊어주는 정창용 살려냅니다. 네. 정창용 선수 아주 어려운 스틸이죠. 네. 점수차 좁힐 수 있는 흐름. 메이스
아, 김종규 예. 쪽이었는데 김종규 쪽이었는데 박경상 안 보고 패스했고요. 네. 쇼터 받아 먹습니다. 아, 쇼터 선수가 이 석공 참여가 굉장하네요. 네. 뭐 앞선에 있긴 있지만 뛰어주고 본인이 지금 득점한 게 다 지금 골밑슛이에요. 세논 쇼터도 라거너와 똑같이 18득점씩 베이스에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쇼터 저렇게 외곽에서 던지면 안 돼요. 네. 네. 자, 라거너가 쇼터의 패스를 또 받았습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네, 웨이스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외곽 패스를 또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쇼터 어시스트도 지금 6개예요. 그레이 선수도 지금 오펜스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야투율 떨어지는 LG. 문태종 4점 입니다. 메이스 빼주고 그레이 앞에 쇼터 네. 넣고 레이업 도전 빨라요. 12점 차. 네, 지금 LG로서는 좀 세트 오펜스를 계속 했거든요. 이런 석공이 좀 나와야지 좀 팀이 편하게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현 라거나 제발. 라거나 선수는 이 무빙 슛이 안 들어가는군요. 그 좀 서서 던지는 게 굉장히 정확한데 네. 네, 움직이면서 던지는 거는 좀 좀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문태종 반대편에 박경상 봤습니다. 라거나 잡고 이종현 쪽으로 김종규의 반칙. 거친 몸싸움. 김종규의 파울 개인 반칙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LG 쪽에서 선수가 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다리 어깨 사이로 코 들었고요. 조성민, 김실에 들어왔습니다. 오용준 투입, 윤태종이 빠집니다. 김실에가 좀 쉬었었는데요. 라거나 이종현 드리블 뺏깁니다. 네, 드리블이 많아요. 한두 번만 해야 되는데 레이스 수비 반칙 끌어냅니다. 자, 쇼터의 파울. 쇼터 선수가 조금 움직였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주 그 수비자 반칙과 공격자 반칙이 아슬아슬한 선에 있었는데요. 자, 스텝을 옆으로 잡잖아요. 옆으로 잡는데 지금 쇼터 선수가 조금 움직였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서 있질 않았어요. 큰 선수하고 꽝 부딪히네요. 아, 쇼터 선수가 예전보다는 열심히 하네요. 네, 오늘 보니까 적극적으로 합니다. 팀이 잘 되고 있고 네. 공기 부여가 확실한 거죠. 그거는 이제 이대선 선수, 양동근 선수가 슛을 좀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쇼터도 그 선수들이 없으면서 쇼터 선수가 본인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투구 성공했습니다. 제임스 메이스 오늘 15득점으로 LG에서 가장 많은 득점. 2구 들어갑니다. 네, 쇼터 선수나 지금 그레이 선수가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쿼터 가면은 쇼터 선수나 라거나 선수 중에 한 명이 뛴단 말이죠. 네, LG는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거나 쇼터 미스매치 됐습니다. 다시 수비 스위치. 쇼터 뱅크슛. 네. 좋네요. 쇼터 선수 20득점. 그레이 돌파. 헤지테이션 빠져나왔고 김실에 빼줍니다. 아, 그레이 석점인데 그레이가 석점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요. 오늘 그레이 다섯 번의 시도 한 번도 드림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패스를 벤치로 해줍니다. 네. 조동현 코치한테 패스했네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는다. 아, 벤치의 분위기. 이제 약간 아직도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아예 선수가 없는 쪽이었네. 네, 선수. 네. 브라!
이종현. 오, 베이스. 더클로를 네. 맞습니다만. 아, 그 밑에 김종규 선수가 있었거든요. 박경상 놓칩니다. 자, 턴오버가 서로 반복되는 장면. 조성민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않고요. 또 주네요. 라거나 받고. 어, 아, 예. 두고 없는데. 예. 이 보면 쇼터 선수가 아주 라거나 선수하고 재미가 붙였어요. 한 경기에 이게 지금 오늘만 제가 한 세 개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쇼터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드리블을 치면은 뭐 안 되겠지만 이 지금 어시스트로 들어가거든요. 네. 아, 라, 네. 라거나. 오늘 골 밑에서 또다시 네. 라거나죠. 이번에 네. 테이핑 이종현 다 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아, 예. 지금 골 밑에서 라거나 이종현 쇼터 정신이 없습니다. 야. 쇼터 라거나. 내가 슛이 조금 LG에서 터져줘야지 따라갈 수 있는데 골 밑에 메이슨 선수하고 김종규 선수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좀 리바운드 좀 잘 안 돼요. 완샷이죠? 3초 남겨 넣고 자 이종현 선수는 6파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레이가 스크린 확실히 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이정현 선수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했고요. 자, 팀 파울이 두 개 남았죠? 자, 슛 쏘는 걸 봐라. 네, 특별지에다. 레이스! 골비! 바로 보냈습니다. 제이크 중기. 페이크를 쓰니까 뜨게 돼 있어요. 메이스 선수는 그냥 페이크 안 쓰고 바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라가나 선수하고 이종현 선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크를 쓰면은 상대가 속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둘 다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크를 좀 많이 썼으면 메이스 선수의 골밑 슛이 굉장히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1구 성공. 50점을 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득점 거죠? 또 계속 LG는 3쿼터에 득점이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레이를 잠시 불러서 현주혁 감독이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요거 들어가면 25대 13입니다. 3쿼터에. 네, 3쿼터. 양팀 득점이요. 자, 지금 멀리서 한번 던져봅니다. 네, 시트를 맞았고요. 자, 현대모비스가 3쿼터 들어와서 점수차를 좀 벌려놨습니다. 65대 51. 쇼터와 라거나 조합이 위력을 발휘했던 3쿼터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4쿼터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